덮어주시네요. 매콤한 모듬찜의 조화. 딱 봐도 먹음직스럽죠? 정말 정말 먹고 싶다. 쫄깃쫄깃 어동통통 충주 모듬찜. 이젠 해산물과 등뼈 중 먹고 싶은 걸 골라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. 매콤하니까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맛있고 좋아요. 깔끔하면서 아주 시원합니다. 구심덕후. 감사합니다. 예. 모듬찜의 한 달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? 아, 한 달 좀 평균 잡아가지고요. 한 5천 정도 됩니다. 평균 5천만 원. 의심 많은 담당 PD 직접 하루 매출을 계산해 봤는데요. 약 230만 원. 대박집 맞습니다. 맞고요. 어라? 근데 모듬찜집에 웬 단호박? 그건 바로 대박집만의 또 다른 이색 메뉴 때문이죠. 달콤한 단호박에 매콤한 해물찜을 넣어주면 이게 바로 해물 품은 호박. 그 위에 치즈가루를 파파 뿌려주세요. 잘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메뉴군요, 이거. 치즈가 맛있게 녹을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로 찍혀 6분간 돌려주면 둘이 먹다 하나 없어져도 모르는 단호박 해물찜이 완성됩니다. 뭐 이름이 뭘까요? 그리고 체리로 포인트를 주면 출격 준비 완료. 치즈가 녹아내릴 만큼 여성들의 다이어트 의지도 녹아내리겠죠. 아우. 어머머머머, 저 늘어나는 치즈 좀 봐. 대박. 치즈 좀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매콤한 해물찜에 치즈 돌돌 말아 한 입에 같이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. 역시 대박집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먹는 스타일부터가 다릅니다. 단호박에서 풍겨지는 그 달콤함과 그리고 그 치즈의 그 부드럽고 쫀득쫀득한 맛, 그리고 쭈꾸미의 꼬득꼬득한 그 감칠맛이 일품입니다. 일품. 해물과 등뼈가 만나 푸짐한 양 자랑하고 해물찜 품은 단호박으로 색다른 맛까지 선사하니 이거야말로 대박! 드디어 찾았다! 대박의 비밀!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숨겨진 최고의 비경을 찾아라! 사진 한 장 달랑 들고 떠나는 미스터리의 사진 한 컷 대한민국! 지난번 전남 여수로 떠난 미스터리 진달래 군락지로 유명한 영취산에 올랐는데요.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며 더욱 화려하고 강렬한 색감을 뽐내는 영취산의 한 컷을 담는 데 성공했지요. 자, 그럼 오늘의 미션 사진은 맑은 호수와 색색의 튤립이 어우러진 이 사진의 단서는 경남 남해. 그러게요, 이거 네덜란드 아니에요? 자, 이번에는 한껏 무르익은 튤립이 손짓하는 곳 다리 건너 남해로 떠나볼까요? 요번 미션은요, 이게 2008년도 사진이어갖고 지금 5년 전이라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. 맞아요. 잘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고. 그런데 일단 한번 시장으로 가봐서. 무려 5년 전에 찍은 사진이라니. 아, 이번엔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. 어머, 이게 봄나물이에요 다. 여새 나는 거, 산에 나는 거. 먹을 때 먹어, 먹어. 먹어요? 응기나무, 음나무. 음나무? 이거는 음나무. 음나무? 어때? 봄 기운이 좀 느껴지나? 왜 그러냐? 너무 써. 원래 쓴 게 몸에 좋은 법이야. 그쵸.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, 이거는? 아, 이게요? 그러면 얼마나 운동이 잘 되는데? 소스, 소스, 죽을 소스. 막간을 이용한 고무관 운동법 대공개! 안 돌아가요. 요리 갖고, 요리 갖고, 이제 허리 돌리면 허리가 더 잘 돌아가요. 일단 어설프게나마 따라 해보는데, 이건 운동인지 춤인지 당최 모르겠네. 아이고, 잘한다. 엄마가 춤 추는 것 때. 아, 이거 조금 했다고 그냥 땀이 막 엄청나는데요? 너무 배가 고파. 뭐 좀 먹고 가야겠어. 저 얘기하려고 그랬구나. 와, 여기 뭐 콩죽? 어머, 정말 콩죽이네. 안녕하세요. 어머, 여기 콩죽이 뭐예요? 뛰면 먹는군요. 좀 색다른 맛이지. 아, 그래요? 서울 사람들은 안 먹어봐 놓으니까 색다른 게. 이게 또 이곳 남해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라는데요. 콩죽은 아는데. 아니, 근데 갑자기 웬 국수? 우리 콩죽 먹는 거 아니었어요? 아하, 알고 보니 콩을 갈아서 만든 국물에 면을 넣고 끓인 것이 바로 남해표 콩죽이라는 사실. 이게 콩국수랑은 다른가요? 들어는 보셨나요? 김 풀풀 나는 뜨거운 콩국수. 와,